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.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.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여러분, 시편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찬양이라는 말이에요. 찬양. 근데 여러분들 시편 150편 중에 70%가 비탄시, 슬픈 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시편의 70%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때로는 불평하고 비탄하며 슬픔 가운데 쓴 시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시편 하면 찬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70%의 비탄의 시들이 결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. 시편의 위대함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, 낭만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.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.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여러분, 힘들 때면 어떡하라고요? 힘들 때면 힘을 내라고요. 힘들 때는 우리들이 힘을 내야 될 때라고요.